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오늘은 갈치조림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이거 응용하시면 돼요. 엄마한테 무슨 양보하면 안 돼. 오늘은 갈치조림. 여러분들 아마 생선조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갈치조림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쉽습니다. 그래서 생선조림을 알려드리는 건데 갈치조림을 대표적으로 하나 하면서 이거 응용하시면 돼요. 응용이나 아니면 특별히 비린 생선은 여기에 이제 뭐 한두 가지만 더 첨가하시면 되고 보통 이 정도면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갈치조림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재료는 갈치가 있으면 되고 갈치도 여러분들 보시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갈치는 두꺼울수록 비싸요. 여유가 되시면 두꺼운 거 사시고 두꺼운 거 사시면 의외로 양념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꺼운 거 하지 마시고 보통 요 정도면 충분히 드시는데 문제 없어요. 이렇게 제 얼굴이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실 때 갈치 보실 때 제주 갈치를 은갈치 그다음에 목포 먹갈치에서 먹갈치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은갈치하고 먹갈치가 종류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은갈치는 이렇게 은색 지느러미가 싹 선명하게 보이는 걸 은갈치, 은색 지느러미가 안 보이는 걸 먹갈치라고 흔히 그래 까매요 갈치가. 근데 그 이유가 은갈치는 낚시로 잡아서 비닐의 손상이 거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잡았을 때 이렇게 은색빛이 그대로 보존되는 거고 먹갈치는 그물로 한꺼번에 그물도 방식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양쪽에서 끄는 방식이고 그냥 놓고 그물 코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걷어올릴 때 2시간이나 3시간 만에 걷어올리면 계속 잡힌 상태로 죽은 상태에서 계속 이리 부딪히고 저리 비고 올라오다 보면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겠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비닐 상태가. 우리 그래도 최소한 우리 팀원분들은 은갈치와 먹갈치를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선동이라고 있습니다. 생선 중에 이거 선동한다 이게 아닙니다. 네? 선동, 배에서 고기를 잡자마자 얼리는 걸 선동이라고 그래요. 근해에서 바로 잡아서 들어오는 거는 생물이나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걸 바로 추라하지만 조금 멀리 나가서 잡은 상태에서 들어오려면 잡자마자 바로 얼려버리는. 그래서 나중에라도 구분하실 생선 사실 때 생물이 아니면 이왕에 얼은 거면 선동 사시는 게 낫고 그래서 그거를 잘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선동 은갈치를 갖고 갈치조림을 할 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갈치 손질. 물에다 이렇게 한번 닦아주시면 돼요. 갈치 아마 좀 아시는 분들은 야 이렇게 닦는 게 아니야 호박잎 사서 호박잎으로 쓱쓱 문대라고 하시는 분 있죠.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호박하고 갈치 비닐하고 상극관계라 그런 게 아니에요. 거칠거칠한 게 없으니까 호박잎으로 한 거예요. 호박잎이 거칠거칠해. 그러면 없으면? 네. 그럼 다시는 못 쓰겠죠, 이걸. 네. 조림하실 거는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참고로 먹갈치나 아니면 그 외국 수입갈치를 쓰시는 분들은 자칫하면 비린내 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을 끓여요. 끓는 물. 끓는 물에 한번 데친 다음에 물에 살짝 씻어내면 비린 맛이 확 줄어요. 아셨죠? 그래서 찬물에 헹궈서 그 다음에 조림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씻어낸 걸 가지고 그냥 하시면 돼요. 사실 귀찮으면. 근데 괜히 이런 비닐 정도 제거해야 될 것 같잖아요. 괜히. 근데 먹을 때 어차피 발라내는데. 그렇죠? 그래도 괜히 한번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비닐 놓고 칼로 이렇게 잘 잘라지는 건 좋은 칼을 써서 그런 거고 만약에 이렇게 좋은 칼이 없으면 이렇게 잘라주시면 잘 잘라져요. 근데 굳이 이거 안 해도 돼요. 안 하게 되는 걸 뭐 하라냐고. 야, 그리고 요리 방송인데 이런 것도 좀 하는 척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름 좀 다르게. 네. 여기도 이건 이거 대가리 쪽이네. 그렇죠? 생선에는 머리라고 안 합니다. 대가리가 맞아요. 괜히 생선 존중해준다고 생선 머리라고 그러면 예, 그게 문법상 안 맞는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는데. 자, 손질된 생선을 안쪽에다 놓고 갈치조림 할 때 밑에 까는 게 시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무 또는 감자 어떤 걸 까셔도 돼요. 무는 이렇게 지금 반달로 놓고 두께는 뭐 대충 이게 이 두께도 갈치가 얇은 생선이니까 굳이 무가 두꺼울 필요 없어요. 근데 생선이 두꺼운 생선이나 뭐 고등어다 이런 거다 하면 무도 좀 오래 끓여야 되니까 무도 좀 두툼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선의 두께에 맞춰서 두께
생선을 써 생선에 물을 썰어서 냄비에다가 바닥에 깔아주세요. 이 역할은 생선이 바닥에 늘러붙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타지 않게 하는 역할. 이렇게 깔아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생선을 올리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무에 들어갈 거는 저는 파하고 청양고추만 쓸게요. 어슷 썰어도 되고 송송 썰어도 되고 이것도 일반 생선조림 고등어나 이런 것보다는 얇게 썰어야겠지. 그렇죠? 주재료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살짝 덮어주시고 파도 길게 썰어도 되고 송송 썰어도 되고 벌써 그럴싸해져. 이렇게 이것만 덮어놔도. 자, 이제 양념장만 만들면 되거든요. 양념장을 어떻게 만드냐면 간장, 진간장 써도 되고 국간장 써도 되는데 뭐 국하고 틀려서 상관없습니다. 물엿 없으면, 이건 물엿인데 물엿 없으면 설탕을 좀 더 넣으시면 돼요. 설탕하고 물엿 같이 넣을 건데 조림이니까 물엿을 좀 넣으시면 되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얀색 물엿도 있고 조청 물엿이라고 약간 어두운색 물엿이 있는데 상관없어요. 제가 설탕을 좋아하진 않지만 생선조림은 좀 달짝지근하게 먹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달, 너무 단게 효보적으로 싫지만 않으면 조금 달짝지근하게 조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간 맞추시면 됩니다. 설탕, 맛술. 맛술 사실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드셔보시면 살짝 달짝지근한 맛 나요. 그러니까 맛술의 역할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설탕과 물엿의 역할하고도 조금 일맥상통하기도 하는데 이게 비린내를 날라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비린내를 확 잡아주진 않습니다. 맛술 없으면 안 넣으시고 그냥 소주 조금만 넣으시면 되는데 별 그렇게 큰 영향 없어요. 하나, 둘, 그 다음에 간 마늘. 하나. 마늘 많이 넣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집에 간생강 있으면 간생강 조금, 아주 조금 이만큼 드세요. 근데 안 넣으셔도 돼요, 간생강은. 마늘에 한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넣으시면 돼요, 있으면. 고춧가루 보시, 고추장 보시는 만큼, 이만큼. 그다음에 고춧가루는 굵은 거 쓸 건데 여기서 전체적인 국물 이 국물의 농도를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 매운맛도 내지만 집에 있는 고춧가루에 따라 달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전 굵은 걸 썼는데 고운 거 쓰셔도 돼요. 고운 거 쓰게 되면 물 훨씬 많이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물은 지금 3컵만 넣을 거거든요, 3컵. 그래서 물 3컵 쓸 건데 일단 여기다 조금 1컵 정도는 여기다 부어주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여기다가 직접 하셔도 돼요. 혹시라도 양념장 궁금하실까 봐 지금 양념장 만드는 걸 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여기다 넣고 하세요. 물. 그다음에 냄비는 생선조림 할 때면 가능하면 낮은 냄비 쓰시는 게 나아요. 낮고 넓은 거. 깊은 거는 관리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낮은 거. 자, 낮은 거를 놔야 사실 물 두 컵 넣는데 살짝 잠기죠. 그다음에 양념장 준비한 거를 넣어주시고 나머지 물로 물 3컵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생선 비린내나 이런 게 좀 불안하시다. 내가 여기 이거 지금 갈치인데 고등어 조림이다. 고등어 조림 같은 거 하실 때는 된장을 약간 한 반 숟갈 정도 더 넣어주시면 좋아요. 비린내를 잘 잡아줘요. 다른 생선일 경우는 뭐 고사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양파를 좀 썰어 넣으셔도 되고 양파 같은 것도 비린내 잘 잡아주니까 이런 다음에 불을 켜세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선이 완전히 잠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잠겨야 돼요. 안 잠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어디 딴 데 못 가요. 계속 이렇게 이걸 하셔야 돼요. 끓어오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대략 한 15분 정도. 근데 중요한 거는 15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봐서 충분히 양념이 졸여지고 무가 익었을 때까지 졸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집에 MSG가 타놓은 거 있으면 요 정도 양이면 대략적으로 이만큼. 이거 많아 보이지만 많진 않아요. 요새 갈치 조림용 이거 구워 먹어도 맛있어요. 그 선동은 사실은 아주 저 구워 먹거나 조려 먹기 편하게 딱 진공팩돼 있으니까 사셔서 네, 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끓어오르면 지금 끓어온 지 이제 딱 시작된 거예요. 간을 한번 보세요.
슴슴하게 팔짝지근 하면 성공한 건데 이거는 지금 뭔 맛이지? 아무것도 안 나요. 간이 약한 거지. 소금. 이때 간을 하셔야 돼. 간을 하셔서 살짝 슴슴하게 아 좀 싱거운데 하는 느낌. 조금 심심한데 하면 맞아요. 지금은 갈치조림이니까 불 줄이지 말고 그냥 확 날리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생선이 두꺼운 생선이다 그러면 지금 불을 중간불로 줄이시고 서서히 이제 조리시면 돼요. 두꺼운 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건 이런 갈치를 소금에 절여서 냉장실에서 한 4일, 5일 놔둬요. 살짝 삭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다 넣어서 새우젓을 간해서 먹는 건데 입맛 다시 다음에 그거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물이 아까는 완전히 다 덮었는데 자박자박 밑으로 내려갔지요? 이럴 때 이제 살짝 양념을 밑으로 좀 내려주시는 것도 요령이지요? 이따 무쳐서 먹을 거니까 아이고야 벌써 배고프네. 이거 가끔 나중에 생선찜 할 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잡근 다음에 냄비를 이게 지금은 무니까 괜찮은데 감자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바닥에 눌러붙어요. 그래서 감자 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생선조림 할 때 시작할 때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주고 해주면 쉽게 얘기해서 밑에 있는 무하고 냄비하고 사이를 한번 띄워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물기나 이런 걸 넣어주시는 게 안 눌러붙게 하는 거예요. 다 된 것 같아요. 아까 국물보다 거의 없어졌죠 국물이. 더 조리면 잘못하면 타죠. 완성. 밥 먹을까요? 스튜디오가 바뀌니까 또 쾌적한 곳에서 밥 먹을 밥을 다 먹어. 혼자 먹으면 이게 좋네. 내가 뭘 먹어도 되잖아. 생선조림 먹을 때 사실 힘든 게 어디를 먹을 건지 눈치 보잖아요. 혼자 먹으면 이게 좋아요. 혼밥을 그래서 권해드립니다. 네. 누군가 경쟁하면서 먹고 싶어. 이거 경쟁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경쟁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굳이 물을 안 먹어도 돼. 그래도 먹어야지. 양념장을 살짝. 생선조림 먹을 때 생선조림 먼저 먹어요? 밥부터 먹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걸? 난 밥부터 먹는데. 친구이니까. 그리고 무부터 먹어. 갈치조림은 분해하는 재미가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이쪽 배쪽 가시가 발라먹기가 좀 힘들어요. 등쪽이 발라먹기가 좋죠. 확실히 양념이 맛있어요. 발라먹기가 좀 까다롭긴 해요. 그래도 절대 남한테 양보하지 마시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가시를 싹 빼세요. 자고로 아시잖아요. 생선들은 다 뱃살이 비싸요. 참치 알죠? 뱃살. 그중에 여기 까만 부분, 내장. 이게 제일 맛있어요, 진짜로. 되게 이 부분이 기름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배 쪽에 기름이 지방질이 다 있기 때문에 배가 제일 비싸요. 여기 이거 진짜 이거 엄마한테도 양보하면 안 돼. 요거는 특별 대우를 해줘야죠. 이렇게 해서 덮밥처럼. 생선조림은 양념만 먹어도 맛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사리랑 먹으면 맛있어요. 사리 없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진짜로 양념만 먹어도 맛있어요. 김 있었으면 김이랑 먹으면 맛있겠구나. 그렇죠. 근데 없어도 맛있어요. 이렇게. 따뜻한 밥에 생선조림 양념만 있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꼭 해보세요. 그래서 집에서 갈치 없으면 다른 생선으로 해보세요. 갈치조림 생각보다 쉽습니다. 생선조림에서 맛있게 드세요.